사나운 팔자로 소문나서 연애 한번 못해본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도 100% 모태솔로인 두 남녀의 반쪽찾기를 만나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아이 사랑 부탁해요. 오랫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쩍쩍 말라가는 땅과 백성의 살가죽. 그런데 이게 다?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3년 전 무산된 공주 마마의 길래부터 치르시는 게 우선인 줄 아래옵니다. 이 부마를 간택한다는데? 아, 그 팔자 쓰서 팔자 맞은 옹주 아냐? 날 때부터 사나운 팔자라 하여 퇴출당했다 컴백한 송아옹주는 니코 보코 니코 네코. 왕관은 데칼코마니 우묘인지라 애군을 쫓기 위해 은행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해야지. 나한테 똥 냄새가 나. 아이고 아이고 어쩜 좋아. 아이고. 음양의 조화로 왕실이 평안해집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 허구한 날 사나운 팔자와 씨름하며 살고 있죠. 부마 간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옹주에게도 볕들 날이 오나? 뭐? 신분상승을 꿈꾸고 구름대처럼 몰려온 후보감을 옹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대가 사주명리에 뛰어나다 추천받았다. 지금부터 그 사주의 궁합을 보거라. 이 여인의 사주를 보면 올해 사고수가 있습니다. 쇠의 기운으로 큰 병을 얻었을 것이옵니다. 조선 최고의 역술가에게 궁합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마한테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니아,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 누구와 혼인하는지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신랑감 얼굴 한번 보려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 됐다는 슬픈 전설이. 그럼 날아가면 되겠네요. 어, 근데 이새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자네 간택단자를 올렸더군. 송아옹주라면 3년 전 자네와 혼담이 오갔던 그 옹주 아닌가? 그때는 어릴 때라 옹주와 입이라도 맞췄다가 평생 재수 없을까 봐 두려워 거절했다네. 아, 이 남자도 신랑 후보였군요. 안 보이는 곳에선 임금 욕도 한다지만 이건 대놓고 한격이니? 재수 없다고? 욱해서 부산행 열차에 오르던 솜씨로 냅다 달려가. 옛다 재수온부터라. 어떻게 번지수가 틀렸는데? 엄매? 서도윤 감찰나리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네. 돌발 첫 키스에 천만 볼트 전류가 펑펑펑. 입술 도장 찍고 안면 바꾸는 옹주 마마에게 승기가 전합니다. 너라고 부를게. 신랑 후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궁 밖으로 나온 모태솔로 송아옹주를 만나보죠. 신랑감이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돌아보니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 천천히 먹거라. 헌데 원래 이리 사람이 없느냐? 가뭄 때문에 없어요. 송아옹주가 혼인하면 길지도 몰라요. 못생겨서 진짜 못 가. 진짜 못생겼어요. 날 좀 보거라. 송아옹주는 나처럼 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조대감일 때 유런님이 구마가 될 거라는데? 불쌍해. 감자를 올렸대? 그 도련님을 아시오? 인물 좋고 딱 남자야 남자. 그렇소? 이런 남자까지 하고 신랑감 미리 보기를 시도하려는데 이번에도 이 남자를 먼저 보네? 이댁 앞에서 뭘 하고 있던 게요? 아, 송아옹주의 신분을 모르고 있죠? 이댁 도련님의 연모에 왔습니다. 이 외출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입맞춤은 나랑 하고 마음은 딴 놈한테 줘? 이댁 도련님 어디에 그리 끌렸소? 사내 대장부다운 풍채와 기계랄까. 사내 중에 사내 상남자시지요. 보기도 전에 사랑에 푹 빠져버린 그 사내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부중이시라 집안의 독자인 제가 두 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남자야 상까지 씹어먹겠어. 기다리는 동안 재미삼아 제가 사주를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나이가
이틀 후 죽시를 지나면 13시 됩니다. 호패에 잉크도 안 말랐겠는데? 어, 너무 어려.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6살 터울입니다. 맞습니다. 에이, 그럼 정사년인데. 그렇다니까요. 정사년 며칠? 4월 13일입니다. 제가 언제 궁합바 달랬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이도 그저 딱 보면 압니다. 거치, 내가 부마가 될 상인가? 뺐지. 아, 그래. 강희도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 수려한 얼굴만 보아도 강대가 승천하여 내려오질 않사옵니다. 음란한 여인네들이나 그렇겠지. 그런데 이 남자 뒤태부터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렇구나. 오키가 아파서 새 책비를 데려오느라 지체되었습니다. 너로구나. 오. 와우.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알고 보니 몹시 음란했던 옹주. 아이고. 임자 제대로 만난 부마 후보 만나러 왔다가 부하만 치미는 송아옹주를 다시 만나오죠. 고사하고 옹주가 죽더라도 평생 호래비로 늙어 죽어야 한다도.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아니 된답니까? 내 월당문에서라도 너희들을 만나러 오마. 실주남편을 물어다 놓고 혼례를 치르기도 전 바람 피울 생각부터 하는 후보값 때문에 곤드레 만드레 된 옹주.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승기의 눈에 띈다는 겁니다. 우연히 잦으면 인연이라는데. 지난번 뽀뽀했을 때 좀비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도대체 정체가 뭐요? 너의 눈, 코, 입술 도둑. 이게 감히 누구한테. 복불복 게임도 안 하고 야외 지침하기 있기 없기.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좀비 바이러스로 마음까지 해킹당한 이승기. 뒤늦게 사랑해서는 안 될 일을 마음에 품게 된 걸 알게 되죠. 이것이 옹주마마의 사주가 맞습니까? 그렇소. 정사년 며칠? 4월 13일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도 모르고 다른 신랑감 후보를 만나러 온 옹주마마. 숙향은 5살에 부모를 떠나 20살이 되면 다시 부모를 만나. 이야,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하, 모친께서 평소 즐기시던 이야기라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어허, 효신까지. 이번엔 제대로 찾았나 봐요. 저 아이들 배가 많이 줄인 듯 보입니다. 혹시 곶간이 비었소? 비긴 미어 터지려 하지. 저긴 도련님만일 수 있어. 곶간 안엔 도령에 감춰진 비밀도 있었는데. 산 것이니 그냥 받아주시오. 선비님께는 내 직접 말하겠소. 그 비밀 이 남자가 풀어드린답니다. 남치호의 사주에는 서슬퍼런 칼날만 보인다. 칼을 품고 모든 배워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머! 이거 어디서 나왔냐? 곶간 손댔어? 잭비가 가져왔습니다. 그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이냐? 너도 잡히면 X인데 불문을 나가서 무조건 도망쳐. 완전 두 얼굴의 사나이였네요. 잡아! 남치호와 맺어진다면 활동한 그의 칼날이 옹주를 가차없이 베어버린다. 죽기 살기로 도망쳤지만 사이코패스 도령에게 잡히고만 송아옹주. 눈을 도려낼까, 다리를 문질 안진뱅이를 만들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것이냐? 응?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굴어라. 깊숙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거둬라.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또다시 이 남자입니다. 눈앞에 진짜 인연을 두고도 애먼 사람 찾아 나서는 것만 같은 옹주의 신랑감을 찾아라. 관상을 잇는 역학 시리즈 영화 궁합이었습니다.